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?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ISIC 이슬이 전문가,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이슬이 전문가님,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본 종목 어떤 걸까요? 일단 대성 에너지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. 일단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이 현재 천연가스 공급 차질란을 또 겪고 있는 상황이죠. 이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러시아에서 이 에너지를 또 유럽에게 어떤 무기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에 따라서 지금 공급길이 아예 좀 차단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에너지 가격 강세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연가스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 비용 증가분을 뭐 소비자라든지 기업에게 이제 전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 차익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이 종목의 현재 상황으로서의 어떤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의 어떤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좀 종식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들이 가격을 제자리로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를 계속해서 좀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엔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관점,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눈여겨보자라고 네, 좀 정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투자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. 대성에너지 말씀하신 것처럼 20%까지 급등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현재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8%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대성에너지 살펴봤고요.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. 네, 저는 오늘 그 상시 EDP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. 일단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원통형 배터리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장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시장이 이제 강력하게 또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이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오늘 14%가 넘는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결국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상시 EDP 같은 종목들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삼성 SDI는 잘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형 그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생산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국내는 천안 공장, 그리고 해쪽 같은 게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시겠지만 천안 쪽에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현재 증설하게 되고 그러면서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삼성 SDI가 이 테슬라 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삼성과 테슬라의 어떤 밀월 관계가 계속해서 끈끈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의 어떤 수혜가 2차 증속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시겠지만은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삼성 SDI가 이 상시 EDP 쪽으로 2차 전지용 캐넬 어떤 개발을 의뢰를 했었고 이 부분을 완성을 하게 되면서 2016년부터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히 이지만은 이 상시 EDP 어떤 매출도 증가를 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상시 EDP 외에도 삼진 L&D라는 종목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장은 삼진 L&D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후차적으로 추가적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아무래도 상시 EDP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